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김도수 작가의 어머니와 아들 단편 소설입니다. 재미있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을 쓰기 위해 노력하시는 작가님은 본 작품을 통하여 한국적인 가족의 정서와 부모 자식 간의 가치관 및 문화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어머니와 아들, 지연이 김도수. 아들이 새로 아파트를 샀다는 소리를 이웃에 사는 조카에게서 들은 오여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34평이라는 방은 옛날 같으면 10식구가 살아도 될 만큼 넓은 집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다시 샀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아도 손자들이 보고 싶기도 하여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텃밭에 심어놓은 부성귀들을 그냥 두고 어디를 갔다 며칠이라도 있다 오면 잡초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그래서 어디를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는 동안 해마다 날일기를 잘해서 곡식을 심으면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봄 가뭄이 너무 심해 감자를 심을 때도 밭에다가 호수로 물을 끌어다 대고 심었는가 하면 고추며 고구마, 옥수수를 심고 나서도 며칠간에 걸쳐 물을 주어야 겨우 뿌리가 붙는 것이었다. 올 봄만 해도 200평이 넘는 채마밭을 해토가 되자 안성댁의 신랑이 지난해처럼 쉽게 밭을 갈아주어 고추며 감자를 다 심고 났는데 평소에 시원치 않던 무릎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와서 병원에 가니 의사는 오여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었느냐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냥 두면 나중에는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안전뱅이라는 말에 겁이 덜컥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의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하는 것이다. 오여사가 생각을 하니 환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아들 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하는 말이 자녀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입원을 하신 후에 도와드릴 간병인을 소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되자 의사에 대해 가졌던 서운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의사가 아들 딸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토록 연세가 높으신 분이 병원에 오실 때에는 대개 아들이거나 딸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거동도 억지로 하시는 할머니가 병원에 혼자 오셨기에 하도 딱하다는 생각에서 물은 것이다. 오여사가 사실 병원에를 혼자 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벌써 열흘 동안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아들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사남매를 낳아서 대학까지는 보내지 못하였지만 시골의 없는 살림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시켰다. 오여서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밥을 굶지 않는 곳이면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시집을 오고 보니 농사 짓는 집이긴 하나 남의 소작으로 살아가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가을 타작을 하고 나서 당일에는 마당에 그득하던 벽가마니가 이튿날이면 절반 이상이 도지와 장리쌀 먹은 이자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른 봄이면 벌써 쌀 항아리의 밑바닥에서 드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쌀이 다 떨어지는 것이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댁에서 장례살을 얻어다가 먹는 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었다. 어여사의 남편인 임경준이야말로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융통성도 없고 오로지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주어진 삶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여사는 그때부터 이래가지고는 생전 잘 살아보기는 다 틀렸다는 생각에서 자기도 남들처럼 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궁리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목다라지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키운다면 돈을 만져볼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는 나무 집으로 일을 나가는 남편을 붙들어 앉히고는 송아지 한 마리만 사달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송아지를 사느냐며 삶은 호박에 이도 들어가지 않을 소리를 한다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밖으로 나갔다. 생전 화도 낼 줄 모르던 사람인데 화를 내는 것을 보자 어여사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 마누라가 모처럼 살아갈 궁리를 하느라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달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에 너무도 화가 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남편의 말이라면 고분고분하였던 어여사였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잠자코만 살아왔던 거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화를 풀어야 할지 몸까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냉수라도 들이켜야 속이 풀릴 것 같아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다 말고는 들었던 바가지를 내팽개치고는 물동이를 발길로 걷어내 찬다는 게 헛발질을 하면서 그만 물동이를 깔고 앉는 바람에 물동이가 와상창 깨지니 물동이에 가득 채워 담았던 물이 부엌 아궁이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가 하면 그는 부엌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오른손을 짚고 금방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옷이 젖기도 하였지만 옆구리가 결리면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쩔쩔매고 있을 때 이웃에 살고 계시는 작은 어머니가 모처럼 쌀인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부엌에서 웬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자 부엌 문을 열고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작은 어머니는 조카 며느리가 쓰러진 것을 보시고는 웬일이냐며 얼른 들어와서 조카 며느리를 쪼잡아 일으켰다. 뭔 일이요? 물동이가 다 깨지고 다친 데는 없냐? 작은 어머니의 걱정의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는 그만 너무도 어이가 없고 쓸데없는 화를 부리다가 물동이까지 깨고 옷까지 젖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창피하여 옆구리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는 억지로 일어나면서 작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왜? 그동안 무슨 일로 부부싸움을 한 것은 아니냐? 작은 어머니는 사실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시긴 하였지만 자녀도 하나 생산하지 못한 중에 작은 아버지가 결혼한 그 이듬해에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되셨다. 팔자를 고쳐가라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이나 권고를 하였지만 그 팔자가 어디를 가면 고쳐지겠냐며 그대로 혼자 사시다가 큰 댁의 양자를 하나 들여 사시는 분이다. 어여사가 처음으로 시집을 오자 작은 어머니는 인물이 그만하면 번듯한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지 왜 하필 가난뱅이한테로 시집을 왔느냐며 걱정을 하시기도 하였다. 이날 어여사는 작은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송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홧김에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물동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감히 작은 어머니께 물동이를 걷어찼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작은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셨다.
여사가 가만히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야말로 지금까지 배운 포사라고 한다면 1년 내내 쉴 사이 없이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비전은커녕 장차 어떻게 식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다 보니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송아지 타령을 하니 당장 없는 돈을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면서 화를 냈던 것이다. 오 여사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송아지가 되지 않으면 돼지 새끼라도 얻어 키워볼 양으로 우선 부잣댁에서 돼지 새끼를 낳게 되면 품값으로 재할 테니 한 마리만 달라 말하라라고 시켰던 것이다. 남편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어떻게 입이 떨어졌든지 마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었다. 부잣댁이야말로 원래 임경준이라는 사람은 말이 없고 착하게 일만 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아는 터에 모처럼 돼지를 기르고 싶다는 말을 하자 마님은 품값이고 뭐고 그냥 한 마리를 길러보라며 암돼지 새끼 한 마리를 주셨던 것이다. 어여사는 돼지가 생기자 마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기르니 돼지는 말 그대로 울타리에 심은 호박이 자라듯이 쑥쑥 잘도 커서 이듬해 가을에는 새끼 열 마리를 낳은 것이었으니 오여사는 얼마나 좋은지 숨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돼지 한 마리만 얻어 길렀으면 하던 집안에 난데없이 열 마리의 돼지 새끼가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작은 어머니가 맨 먼저 오시더니 조카 며느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복덩어리가 들어오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면서 앞으로 부자로 살 팔자가 내 앞에 벌어질 것이라며 좋아하셨다. 오여사는 돼지 열 마리를 모조리 집에서 키웠고 1년 만에 이를 팔아서 돈을 쥐어보니 송아지 한 마리를 사고도 돈이 남아 그 돈으로 논 된 마지기를 산 것이다. 남의 땅을 소작으로 얻어 농사를 짓다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 땅에다가 모를 심게 되자 임경준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 저녁에는 생전 처음으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사림문을 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마누라, 나 오늘 주막에서 모처럼 친구들이 사주는 술을 실컷 얻어먹었어요. 모두가 우리 마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면서 돼지를 길러 팔고 송아지를 산 다음에 땅까지 산 것을 보고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면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마누라에게 칭찬을 늘어놓자 오여사도 싫지 않은 기분인데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 기분은 마냥 좋기만 하였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매년 소를 사서 기르고 그것을 팔아 땅을 조금씩 사다 보니 재산은 점점 불어 남의 땅을 빌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도 남게 된 것이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부잣댁을 내놓고는 그 다음으로 땅마지기를 많이 가진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바깥 양반 또한 나이를 먹게 되자 이제는 남의 일만 하던 일꾼에서 일을 시키는 위치가 되어 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이었다. 임경준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옛날에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고 부인에게 쌀대박이라도 도와주라고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하였다. 송아지 한 바리까만 대달라고 할 때는 쌩 하고 화를 내더니 지금도 그렇게 화를 내볼래요? 마누라가 어떤 때 고생스럽게 살던 옛날을 떠올리며 말을 하면 이제는 빙긋이 웃는 남편이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남편이 동네의 일을 다 하다 보니 집안에는 사람들이 빌새 없이 복잡거릴 정도로 드나들었다. 워낙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 이런 봄부터 팥갈기 시작하면 감자를 심고 강낭콩 옥수수
꽃으며 오이를 심고 나면 이내 모를 사흘 동안이나 내게 되는데 하루에도 스무 명 정도의 일꾼들을 얻어 모를 낼 때는 가마솥으로 하나 가득 밥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넉넉한 살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큰일을 할 때는 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밥을 먹었다. 어떤 부지런한 부인들은 식전부터 와서 쌀을 씻어 밥을 해 앉히고는 아궁이에 불이 타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여사가 아이를 업고 부엌에 와서 일을 시키고 돌아가면 허허거리며 오여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편네는 수다쟁이 꾸러기 어머니였다. 아이고 저 아주머니의 너둥이 생긴 것 좀 보았지요? 어쩌면 갓 마흔의 첫 버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갓 마흔에 낳은 딸이 저렇게도 예쁘냔 말이에요. 아니 할 말요. 두 분의 그 시기가 우리들과는 다르게 빼어난 모양이지요. 자네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사람이 가진 생기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예쁘고 미운 게 어디 있겠소? 형님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집의 술라 어머니 그것이 얼마나 예쁜데 그러세요? 아래로 한 일자로 그어진 것이 구양수의 내려 쓴 획은 저리 가라 할만치 실개천 줄기처럼 흘러내려 여자들이 보아도 부러운 판인데 하물며 남자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거시기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자네는 눈이 조금 삐뚤어진 게 아닌가. 언젠가 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슬쩍 보았더니 거시기 사이에 커다란 점이 하나 꽉 베겨 있더만 그걸 예쁘다고 그래? 형님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쁜 아이들의 턱 밑에 붓으로 콕 찍어 놓은 것처럼 점이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러세요? 그래도 그렇지 점박이를 누가 좋아하겠냐? 남자들이라는 게 여자의 한 가지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죽자 살자 한다던데요. 그 한 가지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는가?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그것도 몰라. 자다가 옹알이 하는 것이지 뭐겠냐? 형님도 참, 잠자다가 무슨 옹알이가 나와요? 그러니 자네는 아직 멀었다는 게야. 자네가 그렇게 되려면 나이 서른은 넘어야 하고 아이도 한두엇 빼내야 알게 되는 것이라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알겠는가? 아이구머니나 형님 얘기 듣다가 밥 탄 것도 몰랐네. 아유 큰일 났네. 어서 불을 끌어내 주세요. 그때 오여사가 코를 벌렁거리며 부엌을 들여다본다. 웬 밥 탄 내가 일이 나는 게야? 불이 너무 과한 모양인데? 아주머니 알고 있어요. 꾸러기 어머니 하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불 조절을 잘 못했나 보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래? 밥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뱃사공이 지금 누구를 태우고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를 때처럼 밥 타는 냄새도 맡지 못한다네. 오여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고등학교만 마치고는 아바피 제가 갈 길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두 형제가 군복무를 마치더니 큰아들은 서울의 작은 기업에 취직이 되고 취직한 다음 해인 25살 때 회사의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다. 얼굴은 반반하였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엄마는 기왕이면 조건이 좀 괜찮은 색시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남편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자 큰아들은 이 여자가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부모는 할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허락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당시 조그만 철공소의 부품 공장에 다녔다. 8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자 철공소의 보급도 갑자기 많아지고
회사를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자 해외에 지사까지 설립을 하게 되어 여기에 1차적으로 둘째 아들이 미국의 구매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대. 그러더니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사무실의 미국 아가씨와 교제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어여사는 미국 며느리를 얻으면 말도 통하지를 않고 자주 아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다. 중간에 서로 헤어지기를 바랐지만 헤어지기는커녕 약혼식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결혼 날짜를 받아서 보내오니 어여사는 그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없는 살림에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저녁이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에는 다시 일어나서 빨래하고 밭을 매며 저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부모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멋대로 장가를 간다고 하니 어여사는 낙심천만이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을 옆에 두고 함께 살겠거니 하였는데 의외로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니 어떤 때는 아들들이 보고 싶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두 딸마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대전에 살고 있으니 어여사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그 자리가 커 보였다. 그런 중에도 어여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큰아들은 그렇다 쳐도 큰 며느리는 이 집으로 시집을 올 때부터 자기의 친정 식구는 잘 챙기면서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는 집안의 어례적인 제삿날이나 생신 이외에는 한 번도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 간혹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건강을 물어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왜 병원에 가시지 않느냐고 말만 할 뿐 더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어여사가 큰아들이 엄마한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를 모르지 않지만 집안의 흉이 될까봐 말을 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지 어여사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그것은 그렇게 조카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던 작은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누우셨는가 하면 논밭을 산 뒤에 세상 만사가 다 내 것과 같다던 남편이 친구들과 북놀이를 하는 데서 개고기를 먹고 온 것이 탈이 나 밤새도록 설사를 하더니 눈알이 다 쑥 들어갈 정도로 맥을 못 추는 것이었대. 그래서 부추를 넣고 흰죽을 쑤어 먹였지만 먹으면 먹는 대로 설사를 계속 해대는 것이었대. 겁이 나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달여 먹였는데 한약 두 첩을 먹고 나서 겨우 설사는 멎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 음식을 먹지 못했다. 어여사는 이제나 저제나 괜찮겠지 하였지만 밥을 못 먹기는 매 일반이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 대수대명을 갈팔자라며 근래에 장사집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열흘 전에 친척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온 생각이나 장사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만장을 들고 앞장을 서서 장지로 갔다는 것이다. 점쟁이는 그 말을 듣더니 망인과 절친한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며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해내버리면 괜찮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점쟁이 이야기대로 했지만 남편의 증상은 낫기는커녕 음식을 통 먹지를 못하는가 하면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까지 하는 것이다.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데 밥을 못 자시니 기운이 날 리가 없지 않아요? 어여사가 하도 답답하여 말을 하면 남편은 밥을 입에 넣으면 소태막 같은데 어떻게 먹느냐고 짜증을 내었다. 그러더니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며 정신이 온전할 때 집안 정리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양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면사무소의 먼손 일가 되는 사람이 오더니 서류에 남편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갔으며 한 보름쯤 지난 뒤에는 모든 토지며 가옥이 두 아들에게 양도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오여사는 사실 아직까지는 정신도 맑지만 건강하기도 하여 남편과 오래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정리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면사무소의 조카가 왔다 간 이후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덕분에 재산을 불려서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소 하면서 자기가 죽거든 당신은 서울의 아들 집으로 가서 서울 구경도 하며 편안하게 사시오 라고 이러는 것이다. 당신이 죽으면 나야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될 터인데 편안하게 살라고요? 아이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럼 저희들이 괄시를 하겠소? 당신 아시다시피 큰 며느리가 가 시집을 온 후에 명절에나 몇 번 오더니 애 낳은 이후에는 발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태평스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달라질 거야. 준 재산이 얼만데 그래. 남편은 그리고 열흘 후에 홀연히 잠을 자다가 부인의 손을 잡은 채 운명을 한 것이다. 남편이 너무도 갑자기 돌아가자 오여사는 복날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해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러운지 목이 메도록 울다가 상여가 마당을 떠나갈 때에는 대또를 내려서다가 까무러지기까지 하였다. 길지도 않은 54살 살았지만 오여사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남편은 일벌레처럼 일을 하였다. 때로는 때거리가 없어서 나무를 뜯어다가 죽을 쑤어 먹기도 하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 부잣댁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석국밥을 끓여 먹을 정도로 어려웠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고생을 해가며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짓게 되자 그렇게도 좋아하였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인생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겨우 알만할 때 갑자기 돌아간 것이니 남편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날이면 날마다 드는 것이다. 병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무릎을 수술하고 나니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멀리 부산에 있는 딸이 한번 와서 사흘간을 있다 간 뒤에 큰아들이 혼자 입원실에 와서는 엄마의 손을 잡더니 자꾸만 우는 것이다. 내 네 속 다 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을 게야. 옆에 내 얼굴이 떠오르는 판에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난 나대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지시지싯 매달리고 싶지도 않아. 아들의 눈물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오여사의 마음은 초등학교 때 아들을 만난 때처럼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그래, 내가 뭐랬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쌍판대기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안다고 하였듯이 엄마도 어느 정도 그러한 상식은 알고 있어서 여자애를 데리고 왔을 때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는 굳이 이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우기더니 꼴 좋다 이놈아. 엄마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지만 다 큰 자식을 매정스럽게 과거일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아 잠자코 있었다. 나 지금 수술하고 났더니 상처가 아프긴 하지만 어사의 말로는 6개월 동안 조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퇴원하게 되면 너네 집에 가서 있으려고 하니 그리 알아라. 엄마의 말에 큰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화들짝 놀라더니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는 해지기 전에 꽁지가 빠지라 도망을 갔다. 쯔쯔 불쌍한 자식
큰아들이면 그 역할이나 제대로 할 줄을 알아야지. 그야말로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옆에한테 꼭 쥐어서 그렇게 사냐? 큰아들이 가고 난 후 대전에 살고 있는 작은 딸이 오더니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하신다는 소리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지? 왜? 왜 그랬어? 작은 딸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푸념을 늘어놓으며 엉엉 우는데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얘야, 큰 오빠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낸들 아버지가 한 일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냐? 큰 오빠? 엄마가 아직도 큰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큰 오빠는 그 생쥐 같은 여편네 때문에 꿈쩍도 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아? 그런 능구렁이를 안고 사는 사람인데 땅 한 평을 내놓겠느냐고. 아이고 분해. 엄마는 바보야, 멍청이야. 왜 딸년을 둘씩이나 놔놓고 모르는 척 한단 말이야? 맨날 아들 하더니 엄마도 이제는 거렁뱅이 신세라는 것을 알아야 해. 엄마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던데 그게 맞는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 사실 우리 집의 재산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놓은 농가 밭이니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인데 어째서 다른 것은 다 참견을 하다가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였느냐고. 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엄마도 왜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까딱하면 돌아가실까 봐 그것만이 걱정이 되다 보니 남편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이 재산 분배를 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원인이었을 것이다. 딸의 말을 들으니 은근히 자기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였지만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딸의 말이 아무리 틀리지 않는다 해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 막내딸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좀 철이 들긴 하였지만 중학교 다닐 때는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 것이어서 몹시 염려를 하였는데 어느 날 저희 언니 얘기를 들으니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라는 것이다. 더구나 남자아이들은 딸을 일러 저 계집애는 걸레가 다 되었어 라고까지 한다니 이런 창피한 노릇이 어디 있단 말인가. 비록 집안은 어려웠지만 어미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자식만은 잘 길러보려고 더구나 막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애를 망친 것 같아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랐다. 엄마는 시집을 오기 전에 길을 가다가 떡거머리 총각이라도 만나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막내는 누구를 닮아 그런지 조상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계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불경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계집애가 벌써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루는 조용히 불러앉히고는 여자는 길을 다녀도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하고 혹여 남자 학생들을 만날 때도 외면을 할 정도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일렀다. 그러자 딸은 눈을 똑바로 뜨고는 제비가 물을 채고 나가듯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엄마, 요즘은 조선시대 안방마님처럼 여자들이 집안에만 갇혀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도 이제는 남자 못지않게 떳떳하게 행동하고 자기 포부를 길려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긴 하였지만 이제 어엿하게 커가는 딸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이 집에서 없어질 테니 그런 소리나 하세요. 엄동설안에 불어오는 칼바람보다도 더 싸늘한 딸의 황당한 말에 엄마는 고만 모닥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속에서 솟구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엄마라는 죄 그리고 그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은 계집애라는 것을 생각해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딸은 정말 거짓말처럼 집을 나갔고 5년 만에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눈이 삐어도 그렇게 삘 수는 없었다. 키는 구척같이 크긴 하지만 직업이라는 게 뭐 어디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딸은 섬유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게 된 것은 석 달 후 출산할 아기를 엄마한테 길러달라고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엄마는 그렇지 않아도 미우나 고우나 딸이 집을 나간 후에 누구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중에 딸이 죽지 않고 집에 돌아온 것만이 반가워 신랑을 데리고 온 것이며 애를 낳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인연의 팔자를 할 수 없이 무엇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잠자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토록 답답하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금까지 아프던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더구나 내 집에 왔다는 안도감에서 집안을 한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인간이란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방 안은 급하게 병원으로 간 흔적이 역력하고 어지러웠다. 더구나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런지 퀴퀴한 곰팡내가 나는 것 같고 주방에서는 김치 냄새가 배어 있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창문을 열고 나서 밖을 내다보니 감자밭의 덩굴은 별로 보이지 않고 바랭이와 명아주가 길을 넘게 올라와 있었다. 오여사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찬장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언젠가 남편이 살았을 때 읍내 나가서 비타칼슘 하나를 사서 먹으려다가 속이 메스꺼워 먹지 않고 도로 가지고 왔다기에 그냥 넣어두었던 게 있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되고 말아 이제는 그를 보듯이 그냥 찬장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입에 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물동이에서 물을 떠서 한 그릇 마시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였다. 그런데 그때 작은 어머니가 오신 것이다. 어머니 왔다면서 고생 많이 하였다. 집에 뭐 먹을 것이 없지? 그래서 옥수수 몇 자루 쪄가지고 왔으니 어서 먹어봐. 작은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치 않으시다더니 좀 나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퇴원한 것을 알고 오셨죠? 동네 소식통 있지 않냐? 꾸러기 엄마 말이다. 오늘 내가 퇴원을 한다고 동네방네 다 말을 해서 이따가 아마 모두가 몰려올 거야. 다 그동안 내가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이지. 작은 어머니도 제가 동네 일을 한 게 뭐가 있나요? 너처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사실은 마음에 있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누구를 도울 수도 없는 노릇이란다. 오여사는 꾸러기 엄마가 자기 소식을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병원에 간호사로 다니는 조카에게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어머님과 옥수수를 먹기 시작하는데 꾸러기 어머님과 도랑 건너집 은실 엄마가 토마토를 한 수구리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병원에 한번 가뵙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동네 일도 바쁘고 농사 일도 바쁘다 보니 갈 사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네 감사밭을 매 드리려고 하였으나 며칠 동안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날이 좋으면 언제라도 감사를 계속 드릴 테니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고마운 말이네. 내가 사실은 자네들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지를 못하는 게야. 그렇지 않다면 벌써 서울에 있는 큰아들네 집에를 갔을 거야.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려고 큰 아파트를 샀는가 보죠? 꾸러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여서는 방금 꾸러기 어머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여서는 이 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기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하셨지 않아요? 큰아드님은 즉시 그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앞고성이라나 뭐 앞광장이라나 하는 곳에다 아파트를 샀대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사람이 변해도 며느리가 많이 변했다고 모두가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서울 가시거든 내내 계시지 말고 이따금 여기도 내려오셔서 바람도 쏘이세요.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저들도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는 부모 생각도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 그렇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다가 한 달쯤이면 다리가 부자연스럽긴 해도 걸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슬며시 서울 큰아들네 집을 찾아가 보아야지. 한 달 후 오여서는 서울로 올라가 집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방금 시골집으로 내려갈 참인데 오시느냐는 것이다. 그러냐? 까딱하면 너를 중간에서 스칠 뻔하였구나. 나 지금 한낮을 집을 떠나서 압구정까지 와 있으니 어서 나를 데려가거라. 오여사는 그러고는 전화벨 소리가 자꾸 울렸지만 못 들은 척하고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어디 얼마나 큰 아파트를 사서 사는지 똑똑히 보아야지. 내 방도 하나 마련을 해놓았겠지. 아이들이 셋이니 방 하나면 넉넉할 것이고 방 셋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것이야. 아범을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또는 전화도 없었다. 오여서는 할 수 없이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하고는 택시를 불러 꾸러기 어머니 알려준 주소를 대수었다. 할머니, 저기 보이는 저 좋은 아파트인데 뭔 차를 타세요? 저 아파트가요? 요즘에 새로 지은 48평짜리 아파트로 인기가 대단한 아파트래요. 인기고 뭐고 나를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층수를 모르니 이 사람 이름을 경비실에서 알아보면 층수를 알려줄 거래요. 그러니 그것 좀 부탁합시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는 잠시 후에 아파트 앞에 서는 것이다. 할머니, 찾기도 쉽네요. 경비 아저씨가 금방 15층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할머니. 택시를 보낸 오여사는 이번에는 경비실로 들어가 15층까지 안내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 일주일 전에 이사를 오던데 할머니는 왜 이제 오세요? 여기 적은 이름은 내 아들인데 아들은 서울에 살고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집을 떠날 새가 없어서 이제 온 거지요. 시골이 공기가 좋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사시는 데는 불편이 많으실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부터 이 동의 한 식구가 되셔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해 드립니다. 나 아직은 여기 살고 싶지 않고요. 다만 아들네 집을 알아놔 둬야 하겠어서 찾아왔는데 사람이 없다면 낭패네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대 가수머니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대답이 없더니 한참 만에야 현관문이 열리면서 내복바람의 며느리가 불쑥 얼굴을 내밀다가는 어머나 하더니 도로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는데 올해 1학년에 입학했다는 손녀와 바로 위의 손녀가 빠끔이 내다보다가 할머니하고는 달려든다. 오냐, 잘 있었냐? 아범은 어딜 갔더냐? 그러자 며느리가 나오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하고는 냄새나는 물건이라도 본 듯이 코를 막는 것이다. 갑자기 찾아온 게 그리도 못마땅한 게냐? 아범은 시골로 내려갔는데요. 아까 서로 전화는 했다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간 것은 아니겠지? 할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요. 할머니, 우리 아파트가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래요. 그리고 방이 네 개나 되는데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방은 어디냐? 그러게, 할머니 방이 없지 않아? 할머니, 그러면 제 방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올해 6학년에 다니는 제일 큰 손녀가 말을 하였다.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 방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그 말을 엄마가 했지 아빠가 언제 하셨어? 왜 거짓말을 할머니한테 하느냐고. 그러자 큰 손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밖으로 슬며시 나가는 사이 아무 연락이 없던 큰아들이 들어오더니 바로 어머니에게 따지는 것이다. 어머니, 그렇게 지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들의 말을 듣자 오여사는 하도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아범을 쳐다보는데 얼굴에는 금방 열이 벌컥 솟아올라오고 있었다. 너 이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렇게 큰 소리 하는 게냐?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이냐? 어디 말 좀 해보거라. 이 재산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샀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 것 아니냔 말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불린 것은 다 우리 자식들을 잘 살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 재산은 이미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지금 가평의 집도 내 이름으로 다 명도 변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심하게 굴면 어머니를 내쫓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아들이 너무도 당당한 말을 하는 데 대해 오여서는 기가 막혀도 보통 막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기를 때만 해도 작은 아들이 삐뚤어 나갔지만 큰아들은 조금도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으려니와 이 다음에 자라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말을 달고 다닌 아이였다. 그렇던 아이가 장가를 들더니 논의 피가 작물을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해서 집안이 망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가평에 내가 살고 있는 집조차 아들 이름으로 되었다니. 그렇다면 남편이 죽기 전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인가? 오여사는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너무도 치가 떨려 잠시도 이 집에 있기가 싫었다. 그래, 알았다. 이제 너와 나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을 오늘부로 끊어야 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뭘 바라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야. 오여사가 허둥지둥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손녀가 문을 열면서 할머니 어디가? 하였지만 오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속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7080 세대를
끼인 세대라고들 하는데요. 부모 봉양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세대라고요. 물론 요즘에도 효자효녀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거겠죠. 오여 사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고 아들들에게 전 재산을 다 넘겨주었지만 정작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홀대를 받습니다. 그것도 손녀가 보는 앞에서요. 그들도 나중에야 그때의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겠죠.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참으로 비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